노포 양조장이 만든 간장. 불과 한 시간 만에 품절되는 인기 상품 바게트. 향기 좋은 프랑스의 구운 과자, 휘낭시에. 그 원료는? 이라가 코오로기 파우더 데 고자이마스. 코오로기를 사용해 시콘다 오쇼유. 식용 귀뚜라미. 30년 후의 미래. 세계 인구는 97억 명.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비장의 카드가 바로 곤충식입니다. 최상의 단백질을 함유한 귀뚜라미가 지구의 미래를 구합니다. 아이치현 토요타시, 창업 93년 된 하초된장 노포, 마스즈가 미소. 자, 도저. 우와! 다르가 즈라또 오키 데스네. そうです. 오키 다르가 이빠이 나란데마세요. 키노 다르 데스네. そうです. 우치와 오미소야산토시타와 기요케시카 츠카테나이 데스네. 된장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 대량 생산이 아닌 예로부터의 제조법을 고집하며 천연 양조 된장과 간장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삼나무와 노송나무 통이 대략 400개. 그 중에는 10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통도. 이분은 4대째 가업을 잇고 계신 노다 요시나리 씨. 작년 11월에 발매된 신제품이 귀뚜라미 간장. 한 달 만에 400개가 완판됐습니다. 고치라니 아르노가 코오로기를 사용해 시콘다 오쇼유. 와! 다분 가오리가 이끼니. 하이. 와. 고이 濃厚な 쇼유의 가오리가 しますね. あとちょっとね、フルーティーだったりとかもするかもしれないです。そうですね。ちょっとこう酸味を感じるような。はい。あ、こんな香りが立つんだっていうのは結構香りっていう面は驚かされました。이것은 간장으로 짜내기 전 상태의 모로미. 대두 대신 가루 상태의 귀뚜라미를 쌀 누룩과 함께 9개월 정도 숙성시킵니다. 발효되면 메론과 같은 달달한 향기가. 뭔가 코오로기가 入ってるって 感じは しないです. しないですよね. 코오로기를 粉末状にしたものと、あと米麹とお塩と、まあお水を混ぜて木桶に仕込んでいるっていう段階です. 짜낸 간장은 1개월 더 숙성시키면 완성. 맑고 묽은 간장과 조금 탁한 진간장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묽은 간장을 시식. 癖가 전혀 ないです. 음미가 확실히 醤油かなっていう 味だと思います. 白身魚の お刺身とか そういったのに 非常に 合います. 多分 目つぶって食べたらね、 코오로기 入ってると思わないぐらいだと思います. 이어서 진간장은 음미가 すごく あります. 何に 近いかな? 魚? 魚醤とかお魚で作られる醤油のようなものもあるので、それに近かったりもします.
귀뚜라미는 대두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많아 발효시키면 감칠맛을 느끼는 글루탐산을 만들어냅니다. 귀뚜라미 간장에는 한 병당 482마리를 사용. 식용으로 양식된 두 종류의 귀뚜라미를 독자적인 배합법으로 혼합. 시행착오도 3년 걸렸습니다. 発酵の力で分解していくことで旨味が出てきたりとか、まあコオロギタンパク質としてすごい優秀なというか、もうすごいタンパク質が豊富な食べ物なんですけど、私が思うにはやっぱそのまま食べるよりはお醤油と同じように分解して食べることで、まあ本来は食べ物って栄養摂取じゃないですか。そういった意味でも体にとっ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を思ってます。작년에 완성된 귀뚜라미 바게트와 휘낭시에 인터넷에서 불과 1시간 만에 완판된 엄청난 인기 상품입니다. 만든 곳은 나고야에 본사가 있는 시키시마 제빵. 그 이름도 미래식품 라보. 귀뚜라미 빵은 전용 라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こちらがコオロギパウダーでございます。こちらが。そうです。完全に粉末状にしてあるので、なかなか元のコオロギは想像しにくいかなとは思います。約100匹分のコオロギパウダーが練り込まれております。 바게트 1本に? そうですね。 100匹も 入ってるんですか? 사용되는 것은 곤충식 벤처기업 퓨처나우트가 개발한 식용 유럽집 귀뚜라미 가루. 밀가루, 물, 엿기름 등을 섞은 반죽을 하룻밤 동안 발효. 소분해서 한 번 더 발효시킵니다. 今回 未来食ラボという新しい施設を作りまして、そちらで製造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一つ一つ手作業でやら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 香り、ちょっと酸味のある香ばしい香りがします。ではいただきます。うん、美味しい。噛めば噛むほど旨味が出ます。エビやカニのような旨味感じますね。이어서 귀뚜라미 30마리를 사용한 휘낭시에 黒い細かい粒々が入っているんですが、これがコオロギパウダーですね。ではいただきます。うんうんうん、ナッツのような味がしますね。シャリッという食感がアクセントになっています。うん、美味しい。 작년에 100주년을 맞이한 시키시마 제빵. 쌀 소동으로 인한 식량난 해결이 빵 만들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업 이념을 이어서 2년 전부터 SDGs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未来の食糧難が迫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それを事業を通じて解決していきたいという思いがあって、今昆虫食に取り組んでいます。 30년 후에 세계 인구는 97억 명이 되어 지금보다 두 배 더 식량 생산이 필요합니다. 귀뚜라미는 소고기나 닭고기보다도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 사육에 필요한 먹이는 소의 12분의 1, 물은 52분의 1, 온실가스 배출도 적어 환경 친화적인 미래 단백질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SDGs はやっぱり2030年までの目標でもありますので、そこまでにはもう少しその昆虫もさらにいろんな人に食べていけるような環境を作っていけたらいい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おります。